한 열차가 철도 건널목을 통과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뒤쪽 칸들에 불이 붙어 활활 타오르고 있는데요. 믿기지 않는 풍경을 목격한 사람들도 차에서 내려서 이 장면을 찍고 있습니다. 아니, 멈춰야 되는 거 아니에요? 마치 지옥에서 온 것 같은 이 열차, 밤하늘 높이 하염을 내뿜으면서 한동안 시내를 가로질렀는데요. 다행히 사람이 탄 열차는 아니었고 목재 침목을 싣고 있는 화물차였습니다. 아.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이 화재가 난 화물칸부터 분리시켰고 그렇죠. 약 1시간 반 만에 진화에 성공하면서 위험 천만 원 운행은 끝났다고 합니다. 불 왜 났대요? 자, 소방당국은 열차에 실려있던 나무에 불이 붙으면서 화재가 시작된 것을 추정하고 있는데요. 방화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합니다. 그렇군요.